자, 대박 주시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텐데요. 230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7,000원이에요, 7,000원. 잠깐만요. 아, 7,000원이 조금 넘네요. 아, 7,500원입니다. 자, 7,500원인데 종합 주가가 지금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3,000원까지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뭐 반토막밖에 안난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빠집니다. 왜 빠지는가?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2,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5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이에요.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공황까지 오게 되면 뭐 엄청나게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쉽게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파워포인트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했고 저도 같이 매수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를 했던 이 수익률을 보시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2016년도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수익률을 자그마치 4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왜 4년 동안에 이 수익률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가?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이때 2016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아직은 대공황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주식 투자해라. 대공황이 오면 때가 되면 다 알려주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수익률이 지금 2년 동안에 730일 동안의 수익률인데요. 이 수익률을 제가 뭐하러 준비를 했겠습니까? 4년 후, 5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이 오는 제2의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주식 시리즈 수익률을 4년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 5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끝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기 이전에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왜 1,000원 이하로 빠지는가?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은 1,000%를 해 먹은 종목이에요. 해 먹었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거죠. 돌려놔야 또 다시 1,000%를 해 먹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약 3,600원인데요. 제가 미리 예측드립니다.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목표가를 얼마로 잡냐? 10,000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1,000%의 수익이 터지는데요.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때서부터는 쇠폭이 터지는 거죠. 1,000%가 아니라 1,500% 뭐 터지는데 1,000원을 깨서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냥 2,000%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1,000원으로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을 잡고 목표가를 10,000원을 잡을 겁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라고 말씀드렸나요?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를 7,5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제가 10,000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1,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수익률이 따따블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동전주를 매입을 해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입하셔야 돼요. 자, 대박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가 왜 터진다고 이야기했는가. 자, 이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2월 26일 날입니다. 여기 포스트를 보세요.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자, 첫 번째 대공황의 신호탄이 요날 터졌다라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진 거죠. 자, 이제 미국 S&P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이제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포스트를 보시고 그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2의 IMF 사태가 오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돈을 벌수 있는, 떼돈을 벌수 있는, 노다지를 그냥 막 바닥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 이 유튜브에서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금 제도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는데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잠시 유료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벌이를 하면 됐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난질 때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로 멤버십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10분지 1 금액으로 추천 금액을 낮췄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을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한 종목을 후원금을 내주시면 저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종목으로 기회를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금을 또한 지불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파탄의 지경에 빠질 때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힘을 북돋아 줄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돈 많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100년 만에 올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자산을 10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4월 17일, 4월 17일, 4월 17일이 아니라 18일이네요. 자, 어제 저희 카페에서 상한가 종목을 공개를 했는데, 마이크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종목 중에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카페를 방문하시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는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차트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갔다가 이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게 뭐한 10, 한 7, 8%. 그리고 이 고점이 아까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암전자가 저희 카페에서 이게 500%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한번 키워드 검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유, 이게 1200%네요. 1280% 올랐다가 바닥에서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한 겁니다. 1280% 올랐다가 이게 주가가 지금 조정을 마치고 급반등이 다시 오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 이게 바닥이 얼마입니까? 바닥이. 자, 한번 여기 이렇게 보시면 120%, 187%, 120% 이렇게 나오죠. 저희 카페에서 안암전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이건 저희 카페 회원들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추천했냐면요. 2013년도 2월달입니다. 2013년도 2월달. 이렇게 보시면 안암전자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죠. 안암전자 주가 예측 정보. 자, 이 종목은요. 이게 저평가 종목이 아니고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라는 것은 바로 뭐냐? 자, 재무구조는 영 조금 아닌데, 재무구조는 영 조금 아닌데, 차트상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고 매수를 하실 때, 이게 저평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막 올인 터트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아직은 재무구조상 봤을 때, 그래도, 매수하는 구간이 400원대에서 제가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도 2월 27일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매수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강한 상승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직전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한 반등이 오니까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2014년도 조정을 거치고 재반등이 옵니다. 매수하십시오. 자, 바닥 매수 이후 120%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이거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120% 올랐다가 주식이 빠지는데도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으니까 홀딩해라. 이 주식은 120% 먹고 끝날 종목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오늘 추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187%의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크게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몇푼 수익에 기다린 세월을 덜러덩 팔아먹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450원대입니다. 야, 450원대면 여기가 450원이죠. 자, 여기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자, 여기가 2월달입니다. 2월달. 2월달이 여기네요. 474%. 아, 474만원. 이게 매수 단가입니다. 매수하고 난 다음에, 추천하고 난 다음에, 단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1280%까지 올랐다가, 개미들을 1280%까지 끌고 올라가서 수익 실현을 하고, 하락 조정을 시키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개미들 무덤 속으로 처박아 두는 그런 패가망신을 할 확률이 높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가 반등권을 몇푼 먹자고, 물론 이게 뭐 5,800원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건 주포 마음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위험한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종목이 480원짜리인데 480원에서 지금 1280%가 올랐는데 이걸 몇푼 먹자고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말아먹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지금 분석 시황을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싸고 좋은 종목을 자 한번 보십시오. 파인디엔씨 이거 자 현금으로 매수한 거1020 5.95% 수익 낸 거고요. 946% 수익 낸 거고, 파인디엔씨 요거는 전부 다 신용으로 한달 동안 매집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꼭지 목표가 이거보다는 평균 단가가 높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수익 실현한 종목인데요. 자, 주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전문적으로 주식을 이제 앞으로 내가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전업 투자자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전업 투자에 대한 교육을 저한테 받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작년 6월 1일서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 6월 달에 162만 원. 자, 요날 36,000원의 손실이 있는데, 자, 이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유럽연합, 영국에서 유로를 탈퇴를 한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브렉시트가 터진 날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요날 손절을 쳤습니다. 36,000원. 그리고 난 다음에 단한 번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7월 달에 370. 자, 8월 달. 그리고 9월 달. 자, 수익률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주식은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시면 이 정도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겸비하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월 달, 11월 달. 자, 이렇게 한꺼번에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0 9탄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인데요.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대기업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실 기회는 아주 굉장히 드물죠. 대기업이 이런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가에 살수 있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액 자산가들은요, 이 종목 무조건 올인하셔도 엄청난 큰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잠재 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자그마치 3만 천 원입니다. 3만 천 원. 자, 3만 천 원인데요. 3만 천 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6천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40탄이라고 나오죠.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제 머지않은 시일 내에 4, 5년 후가 지나가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엄청난 제2의 IMF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자, 그때까지는 맘 놓고 주식 투자해라.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자, 이때의 수익률보다, 여기 지금 200%, 300%짜리들 많아요.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5배, 4배에서 5배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229탄째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4년 동안 왜 준비했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수익률, 그리고 그동안에 저를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근거 자료 나오죠? 2016년도입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만 천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만 천 원짜리가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 도저히 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종목이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 주가를 뺀 겁니다. 그래서 6,500원까지 이번에 빠졌습니다. 6,500원. 그러면 다섯 토막 난 거죠.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이 난 겁니다. 지금 약한40% 이상 급등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데 특정 구간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6,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가?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2,000원. 자, 그러면 2,000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거니까, 그것은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커지죠. 자, 이 종목 2,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저는 그때서부터 매수를 들어가게 될 텐데요. 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뭐
더 대박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주가가 이제 더 이하로 빠져야 초대박이 터지는데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2,000원까지 대공황이 와서 주가가 빠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질런지는 저는 이 종목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실 분들은 15,000원, 12,000원까지만 수익을 내시고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이 종목도 6,500원을 깨면 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고 홀딩을 하느냐? 2만원까지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1000% 터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도 반등권이 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단히 좋은 기업이고요. 이런 종목 기회가 오기가 쉽지는 않죠. 자, 이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 자, 2월 26일 날 제가 대한민국의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포스트를 쓴 날이 바로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시고요.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친 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반등권이 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더큰 하락장이 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자,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면서 위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제 대공황이 머지않은 날에 오게 될 겁니다. 자,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저희 카페의 이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이 수익률,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하나하나의 수익률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1,000개가 넘는 회원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멤버십 후원금 제도 안내 제도가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뭐 후원금 제도가 한 종목에 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소한 1000%입니다. 자, 1000만 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벌이는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을 매달 하고 있는 그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엄청난 호재가 남들은 대공황이고 피눈물을 흘리는 시기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불황이 10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매달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후원금을 내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그 보답으로 매달 6%의 배당금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6%의 배당금으로 단 10주를 사시든가 100주를 사시더라도 성공을 할수 있게끔 옆에서 디딤돌이 대드리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 그때에 여러분들은 저를 꼭 기억하셨다가 찾아오셔야 여러분들의 자산이 10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2017년도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 4월 19일 날 저희 카페 바닥주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마크인데요. S마크. S마크가 오늘 상한가 쳤죠? 상한가 쳤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3년을 홀딩을 해서 1301%의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을 한 종목입니다. 자, 1301%의 수익을 내고 1000%가 급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푼 얻어먹겠다고, 이런 종목을 이 구간에 들어가는 미친 짓을 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원래 그 전에, 저희가 카페에서 바닥 분석할 때에 580원 정도인데요. 580원이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완전 바닥이죠. 자, 여기가 완전 바닥인데, 이건 그전에는 580원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S마크는 원래 저희가 추천을 할때 당시에 가희였었습니다. 가희. 아마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자, 이런 종목을 완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3년 동안 살면 500%든 1000%든 저는 꼭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면 S마크 1700%, 아주 뭐 1700%네요. 이거 뭐 잘못 계산됐나? 자, 아무튼 저희 카페에서 황장군하고 OK 머스마 3명의 회원이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 꼭지 목표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제가 카페에다가 글쓴 겁니다. 동종목은 하방 압박이 강한 구간입니다. 고점입니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야지. 고점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패가망신을 부를 수가 있는 죽음의 구간이다. 자, 바닥 분석 이후 1700%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자, 저희 카페입니다. 저평가 구매 95호 종목 가희입니다. 2015년도 1월 달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거의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1700%의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종목인데, 자,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해서 올린 거니까, 자, 이런 걸 보고, 야, 이건 뭐 캡처한 거,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보시면, 자, 개별 종목 95호라고 그랬죠? 개별 종목 95호.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분석 시황이 나오는데, 잠깐 보시죠. 이게 잘 검색이 안 되네. 아무튼, 뭐, 여기에도 뭐 글이 나오는데, 아이, 이거,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이, 그냥 편안하게. 아, 여기 있네요. 저평가 구매 95호.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자, 가희라고, 이거 원본입니다. 정혜원 바닥 추천주 해가지고. 자, 한번 보십시오. 오케이. 뭐, 완전한 대단한 통찰력. 황장군. 그 다음에 황장군. 이 종목. 종목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최고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시황이 쭉 나오죠. 자, 머스마님, 이때 당시에 16,000원대였었습니다.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500원짜리죠. 자, 23,500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31,200원의 2차 강한 저항이 있다. 여기를 넘어서고 지지를 하면 신고가,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거다. 분석대로 홀딩해라. 이렇게 해서 액면가 변경이 있습니다. 자, 상한가 326%인데도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한가 362%다.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크로로 변경이 돼서 이 종목이 약 1700%의 수익을 내서 지금 1700%에서 뭐 거의 한 1200~300%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몇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간다. 여러분들 패가망신은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가족을 담보로 패가망신 하지 마십시오. 몇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면 인생 패가망신한다.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나를 따르는 자, 네이버에서 저를 기억하고 찾아오시려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맨 위에 공지창을 한번 꼭 보십시오. 자, 공지창을 한번 보시고 제 수익률도 한번 꼭 클릭을 해서 보시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228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8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3,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약 15,000원, 500%의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추천주고요. 자, 지금도 뭐한75% 이상 추천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이 종목의 한 주의 잠재자산은 얼마인가? 11,000원입니다. 자, 11,000원인데 이미 꼭지 목표가를 이 종목은 2015년도에 쳤어요. 저희가 수익이 대박이 터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5년, 6년 동안은 이 종목 매수를 할 이유가 하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종합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얼마인가? 3,500원까지 주가가 빠졌으니까 내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다시 작전 세력들이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주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3,500원을 깨고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닥을 얼마를 보는가? 최하 1,500원 이하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1,000원까지 빠지면 뭐 1,500원이나 1,000원이나 뭐별 차이 없죠.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 빠질 때도 3,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 뭐 3,500원에서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건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자, 1,500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800% 대박이 터질 수 있고요. 1,5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냥 대박이죠.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을 잡으면 내 잠재자산
만 1,000원만 찾아 먹어도 1000%의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제 1,500원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저 또한 매집이 들어갈 텐데,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15,000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15,000원. 그래서 자,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하니까 1,5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고요. 1,500원까지가 바닥이다 그러면은 1,000%의 수익은 무조건 볼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대공황하고 상관없이요. 이제 주가를 빼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저를 만나셔서 빨리빨리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카페에서 이 포스터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 이렇게 저처럼 최고점에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기 포스터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2020년 2월 26일 날 바로 요날 글을 썼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자, 추가 반등을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기보다는요, 물린 종목을 정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당장 대공황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올 일은 없지만, 이제 그 시기가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2016년도에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를 4년 동안의 수익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랑 같이 똑같이 매수했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이 수익률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담으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거를 옆에서 같이 똑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카페에는 제가 당분간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 링크 주소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자, 이거를 보시면 왜 제가 이 종목은 차 1000%이기 때문에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땅바닥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저를 만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18일 날, 매달 18일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이 되시면은요, 매달 6%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한 종목 추천을 받으시는데 후원금을 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선물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게 매달 6%씩 배당금을 지불을 하면서 단한 주라도, 단 10주라도, 단 100주라도 살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무심양면으로 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은요, 확신입니다.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절대 매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바닥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미리 감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10월 20일 저희 카페에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선택이 오늘도 강하게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매수를 들어가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동종목에 고점에 물려 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 종목에 지금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분석 이후 1332% 수익 후에 급락 중이죠, 지금. 자, 바닥에서 1330% 올랐다가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에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한 방에 죽는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실 경우가 있는데요. 카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 돼서 5천원 안에 매수한 게 이게 지금 5천원 단가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약한 720원대, 720원대에서 매수가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하셔야지 이런 구간에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인생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다. 자,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그 카페가 얼마나 방장이 실력이 있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을 해야 나한테 큰 수익을 내려주고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귀인인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한참 젊은 시절에 건축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요. 그 SBS 전국 CF 광고 나갔던 그런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저희 카페 추천주 수익률들을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패가망신한 그런 주식인데,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구간에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패가망신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싸고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업 투자입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매일 수익을 내려고 하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스캘핑이라고 그러죠. 전문적으로 데이트레이닝을 2017년 4월 25일 저희 카페 상한가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요새는 상한가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하루에 많이 터져봐야 두 종목입니다. 자, 두 종목인데 전부 다 상한가 중앙오션이 오늘 상한가를 이렇게 강하게 쳤는데요. 자,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 뭐 거의 3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300원대에서 추천드려서 이 종목이 1000%가 넘게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300원대에서 매수, 4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가지고 45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한1100% 정도 이렇게 올랐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1000%가 수익이 나는 종목이 지천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300%, 400%, 많게는 1000%가 기본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가? 자, 여러분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2년, 3년 동안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1억이 10억이 되고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가? 자, 그걸 정확하게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면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차트 교육은 여러분들 필히 배우셔야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 돈 벌러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버는 비법을 안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내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는데,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급등 구간의 사기꾼들 카페에 속아서 전 재산 다 물리고 난 다음에, 이때가 2016년도 작년 3월달, 2월달이니까 지금 1년까지 급락을 한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셔야죠. 바닥에서 300원, 400원대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1000% 수익을 우리 카페에서 내고 앉았는데,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꾼들한테 당해서 전 재산 다 상납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이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는데,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보면 알지만, 이거 지금 첩첩이 산중입니다, 매물이. 여러분들, 이 구간에 내일 또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이 종목이 1400원을 깨면, 거꾸로 생각합시다. 바닥에서 300원대에서 4000원까지 1000%가 올랐던 종목이 다시 300원까지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중앙오션.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정말로 바닥에서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앙오션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2016년도 12월 13일입니다. 자, 이때의 상한가가 930%입니다. 930%. 자, 이렇게 보시면 중앙오션 주가 예측 정보 해서 키워드 검색 하시면 나오죠. 바닥 분석가 450원 아닙니까? 여기 지금 바닥 분석가 450원, 214% 상승과 하락 중인데 추가 하락장이 더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198%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저는 이 종목이 1000%가 올라갈 걸 알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알고 투자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198%인데도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 홀딩해라. 자, 133%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184%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직접 184% 홀딩인데 직전 정고점 돌파를 할 것이다. 홀딩이다. 자, 189% 홀딩입니다. 213%입니다. 상한가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상한가 221%입니다. 홀딩하십시오. 280%입니다. 홀딩하십시오. 414%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자, 여기 제가 이제 글 쓰죠. 자, 바닥에서 450원에 추천드려가지고 이날 상한가를 쳤는데, 제가 뭐라고 분석합니까? 바닥 매수자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507% 또 상한가 쳤죠. 상한가 쳤습니다. 홀딩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여기 나오죠?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510% 수익 중인데도 저는 매도 분석을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이 종목 1000% 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적금 든다 생각해놓고 2년 동안만 홀딩을 하면 이렇게 1000% 터지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요. 자, 중앙오션 고점에 물린 분은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주예요.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자,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을 제가 이 종목은 주포가 강하게 꼈고 그리고 세력이 작전 세력이 확실하게 눈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도 지금 당장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재무구조를 알고 투자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투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중앙오션 바닥에서 1100% 정도 올랐다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구조가 개선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추천드렸을 때 중앙오션의 잠재 자산은 그때 당시에 중앙오션의 잠재 자산은 이 정도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종목 들어가서 너희들 외세해 놓고 2, 3년만 가지고 가면 완전 바닥이니까 이 종목 1100%, 1000%는 그냥 주워 먹는다. 그때 당시에 중앙오션의 잠재 자산하고 지금의 잠재 자산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거 뚝 떨어져가지고 뭐 900원, 1000원, 300원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들 패가망신을 한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고점에 물리신 분은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지금 한세 편, 네편 정도 이렇게 동영상을 녹음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의 지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과거 종목이죠. 과거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입니다. 자, 이때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천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왜 300%, 최하 300%에서 많게는 1000%, 5000%까지 넘는 수익이 터졌는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자산 대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2008년도에 터졌잖아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종합주가가 2년 반을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까지 걸렸어요.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그때 당시에 최고 많이 빠진 종목이 다섯 토막입니다. 보통 세 토막은 다 빠졌어요.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 다섯 토막 빠진 종목 중에 1900개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자, 그리고요. 그 후로 이제 4년, 5년, 뭐, 이렇게 지나면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가 어느 종목은 300% 수익이 나고, 어느 종목은 1000% 나고, 어느 종목은 1500%, 많은 종목은 4700%까지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정리, 이제 고점을, 꼭지 목표가를 치고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도중에 2016년대 왼쪽에 보시면 이 자료입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 자, 이때 당시에도 대공황이 온다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오거나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추천하는 종목, 이 종목. 자, 왼쪽에 이제 제가 잠시 숏업을 시킬 텐데. 자, 여기 이렇게 자료 보시면 붉은태양 실전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아직까지는 이때 당시에 2016년도에 덜 오른 종목들, 잠재자산 대비 덜 오른 종목들만 이미 500탄 모음집은 다 꼭지 목표가를 치고 다 급락을 했으니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잠재 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을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한 겁니다. 240개 종목을 2016년도에 추천을 해서 지금 2년 동안 홀딩하면서 지금 수익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똑같은 날 내가 같이 매수를 해서 이 수익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공황이 오게 되면 국가부도의 사태가 또한번 오게 되면 이때 당시에는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 다섯 토막이 났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입니다. 2020년도에 이 230톤은요, 잠재자산 대비 7토막에서 많게는 9토막 난 종목들만 제가 23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전부 다 저평가 종목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 잠재자산 대비 3토막, 5토막 난 종목들을 추천을 했고, 지금은 최하 7토막에서 많게는 10토막 난 종목들.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거나 이런 사태가 아니면 이렇게 7토막, 8토막, 9토막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박입니다. 최하 1000%짜리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세 가지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거의 자료, 그 다음에 2016년도의 자료, 그리고 2020년도 대박이 날 종목,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자료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오늘서부터 또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